자, 이반 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Buongiorno, 여러분. 한국과 사랑에 빠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온 이반입니다. 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년 정도 했어요. 아, 내년이요? 내년이요. 아, 4년. 예. 아, 4년. 죄송합니다. 어, 아, 지금 현지 한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탈리아 셰프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이탈리아 음식 알려주고 싶어요. 예. 이반 셰프님이 이 치킨 대전을 준비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요. 그 내년 작은 이반이 태어날 거예요. 맞아요.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지금 뱃속에 있어요? 네, 그렇지. 예,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요? 예, 예. 살짝 말도 놓고 그러네요. 예, 그렇지? 네, 그리고 예. 와이프가 한국말 많이 가르쳤어요. 아,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다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번. 아, 2번이 닭고기를 우유에 담가놨어요. 아. 이거 이탈리아식인가요? 우유에다 재우면은 이제 닭 특유의 누린내 같은 걸 제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네네. 아, 요거 CIA에서 안 배웁니까? 이런 거는? 아, 저 기본적으로 배우죠. 미국의 정통 방식입니다. 저게. 아, 저 그래요? 정통입니다. 그럼 2번, 2번. 네. 아, 역시 이태리 음식. 토마토. 아, 딱 이태리 음식. 아, 정석이네. 이태리 스타일의 정석. 네. 토마토 홀 감자를 넣어서 블렌더로 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와, 안에 갈리고 있는 게 저게 뭐죠, 저게? 피스타치오예요. 아.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는 또 시칠리안이잖아. 아, 그래요? 예, 네. 피스타치오, 그, 저분이 시칠리안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미션 주제가 예. 시그니처 닭요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고향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뭐 아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반 씨는 지금 역시 손으로. 아, 손으로 하네요. 아, 이반. 아, 이반은 예, 그렇죠. 아, 머랭은 저렇게 쳐야죠. 아... 2만 원짜리 기계를 갖고 와서 치는 거는 약간 좀. 네. 아이고. 자, 말씀드린 순간 2번. 자, 2번 레몬 껍질을 갈아서 넣어요. 이건 뭐, 이거 레몬 제스트라 그러죠? 레몬 제스트. 아, 껍질을 갈아서 넣습니다. 저 안에 닭고기가 있는 건가요? 닭고기가 있네요. 자, 이반은 튀김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냥 생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하는 건가? 그냥 밀가루인데? 아. 색깔이 지금 노릇스름해졌죠? 예. 예, 닭을 노란자하고 하얀자의 차이는 노란자는 안으로 수축이 되고 흰자는 밖으로 부풀려. 아, 그래요? 이반 씨도 이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예. 와, 맛있겠다. 이반 씨도 이제 플레이팅을 시작했어요. 야, 이쁘네요. 오, 와. 토마토와 피스타치오를 넣은 이태리식 양념치킨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아, 야, 야. 아, 난 그 피스타치오 너무 궁금하다. 피스타치오. 지금 이반 씨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칠리. 네, 가스 자, 이반 씨는 다음 참가자를 위해서 가스레인지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 이 정도로 여유롭다. 라는 걸 좀 어필하는 걸 수도 있죠. 이건 뭐, 셰프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야, 위에 저. 프로인데, 프로.